자, 이제 76번은 민간 개발 방식인가요? 민간 개발 방식에 대한 답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자기 자금과 관리 능력이 충분하고 사업성이 양호하다면 자체 사업이 적합하다. 맞죠? 그다음에 개발 신탁 또는 토지 신탁이라고 하죠. 신탁 방식의 특징이 뭐예요? 소유권을 넘기는 거죠, 형식적으로.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신탁 회사에서 알아 하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한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지주 공동 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서로 이익을 추구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자금을 누가 부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업 위탁 방식도 있죠. 사업 위탁 방식은 자금을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죠. 그래서 사업의 명의가 토지 소유자 명의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 개발 지분도 다 누가 갖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갖습니다. 그럴 때는 개발업자는 노하우에 대한 수수료만 가져가죠. 그리고 공사비를 대물비 현증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으로 공사비만큼을 지급을 하죠. 그리고 분양금 정산형은 이제 분양 수익금이 들어오면은 분양 수익금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또 등가 교환 방식에서는 투입 자금 비율로 그때는 토지를 평가를 해야 돼요. 토지 가액을 평가를 해야 돼요. 토지 가액과 건축비하고 자금 투입한 거하고 비율대로 나누어 갖는 것이 등가 교환 방식이죠. 그런 여러 가지 공동 사업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4번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적합하죠. 보통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는 자금이라든가 기술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협력을 하는 것이죠. 다음에 5번 단순 개발 방식은 토지 형질 변경 등 토지 소유자에 의한 자력 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개발 방식이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77번인가요? 77번은 자 이거는 지대론과 관련이 되는 내용입니다. 77번은 토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이자율이 상승하면 토지 가격이 하락한다. 맞나요? 즉 이자율과 집가는 반비례 관계다. 자 여러분은 지금 이게 옳다라고 하면서 어떤 공식을 생각하면서 옳다라고 하셨나요? 어떤 공식요? 집가는 이자율분의 지대. 정말 훌륭하십니다. 근데 동물적 감각은 없을 수도 있어요. 공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땅 사러 안 가고 은행으로 가야죠. 그게 동물적 감각이 뛰어난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공식 기억이 안 났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이자율이 올라가면 돈 들고 은행으로 가야죠. 땅 사러 가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게 다 이렇게 수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다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다 나와요. 이런 공식이. 그래서 이자율 올라가면 집가는 떨어지고요. 반비례 관계 있죠. 그리고 지대가 올라가면은 집가가 올라가죠. 이건 비례 관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5번 지문이죠. 5번 지문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2번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오르면 만약에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돈 갖고 있는 경우에는 얼른 땅 사야 돼요. 이 땅 같은 이게 그 실물 자산을 실물 자산. 그러니까 토지 가격은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그다음에 토지에 대한 위험이 커지면 토지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니까 수익은 같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똑같은 수익이 예상될 때 위험이 커진다면은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3번 맞고요. 그다음에 4번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죠. 예. 그다음에 이제 78번은 지대론에서 차액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차액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얘네들 키워드 기억하시라 그랬죠. 그다음에 입찰지대. 예, 이게 한 10분의 7의 주제거든요. 얘는 10분의 7, 10년에 한 7문제 정도 출제되는 거고요. 각각의 키워드가 뭐죠? 이거는
비옥도 차이가 지대가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수성비절약, 위치에 따라 수성비가 달라지고요. 수성비가 절약되는 만큼 도심에 가까운 땅일수록 수성비가 절약이 되고요. 그만큼 지대는 점점 커지는 거고요. 다음에 절대지대는 얘네들 그 이론을 좀 비판을 한 거죠. 이 두 이론은 비옥도가 점점 낮아지고 또 거리가 도심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지대가 낮아지겠죠. 그러다가 최열등지나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얘네들은 여기에서는 지대가 제로가 되죠. 근데 마르크스가 봤을 때는 지대가 제로가 되는 땅은 없더라는 거죠. 아무리 최열등지 한계지에도 지대가 발생하다라는 거죠. 그는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유권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한다 이렇게 봤죠. 그 소리는 토지 소유자는 땅을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대가를 받고 돈을 빌려준다는, 땅을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절대지대고요. 그 다음에 입찰지대는 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 용액이죠. 최대 지불 용액. 그래서 실제로 이만큼을 지불하게 되면은, 그래서 낙찰을 받은, 입찰한 게 이제 낙찰 받는 거죠. 나 이만큼 주겠다 하고 낙찰을 받았을 때는 초과 이윤이 제로가 되는 상태의 지대입니다. 써낼 수 있는 최대한을 써냈기 때문에 남는 것은 없는 그런 상태의 지대가 입찰지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차액지대론에 의하면 경작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한계지라고 하며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 이거 틀렸죠. 1번이 틀렸습니다. 튀넨의 입지 이론에 따르면 토지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신고전학파는 지대가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했다. 맞죠? 고전학파는 지대를 잉여로 봤죠. 근데 신고전학파는 비용으로 봤고요. 차이가 있죠. 그다음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하며 따라서 한계지 밖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가 발생한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한다. 그렇고요. 정답 1번이고요. 다음에 79번은 이게 위치지대, 위치지대를 계산 문제로 낸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남는 게 점점 줄어들죠. 그런 그 일정 거리까지 갔을 때에도 이윤이 남는 것을 지금 찾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15km 지점에서 이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쌀, 우유, 사과가 순서대로 시장에 갖다 팔았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고요. 160, 210, 240인가요? 근데 생산비가 여기 60, 여기 100, 130 이것만 빼는 게 아니고 뭐도 빼야 돼요. 수성비도 빼야 되는데 15km 지점이니까 7원 15km 또 6원에 15km 5원에 이거 뭐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거. 얼마나 간단해요 그냥. 그러면은 7호 15 7호 35 105죠. 105에 60 165 마이너스 5죠. 65 30 61은 9 90이죠. 190 빼면은 20 남고요. 이거는 75죠. 205죠. 35 남죠. 남는 거는 이거 우유하고 사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다음에 80번은 이제 입지론이죠. 상업 입지론에 대한 겁니다. 상업 입지론에서는 뭐 레일리, 뭐 크리스탈러, 허프 이런 학자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허프의 확률 모형으로 한 지역에서 각 상점의 시장 점유율을 간편하게 추산할 수 있다. 허프의 확률 모형으로 한 지역에서 각 상점의 시장 점유율을 간편하게 추산할 수 있을까요? 허프의 확률 모형은 이런 겁니다. 어떤 점포들이 있으면 이 점포들 사이에 이 고객이 이 미시적 분석을 했다 그랬죠. 분석은 이제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이렇게 하는 건데, 단기는 힘 계산하는 건 기본적으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과 똑같아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크기에 비례하고
물론 시간 거리를 본다거나 이건 마찰 계수 그런 것들을 고려하긴 했지만 만약에 얘가 당기는 힘이 30이다 얘가 당기는 힘이 20이다 그러면은 전체 당기는 힘에서 얘가 당기는 힘이 그만큼 세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체 당기는 힘에서 얘가 당기는 힘이 세다는 얘기는 이 전체 시장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라는 얘기예요. 전체 시장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전체 시장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게 바로 뭐예요? 시장 점유율 계산하는 시장 점유율. 이 시장 점유율이요. 그렇게 보는 관점을 달리 돌려버리는 거예요. 충분히 점유율을 간편하게 추산할 수 있어요. 1번이 옳은 거예요. 1번이 옳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른 게 틀렸다는 얘기인데 한번 어디가 틀린지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해보세요.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로는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로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나요, 혹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로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벌집, 벌집. 이거 떠오르세요? 정육각형. 이게 상권이잖아요. 이게 이상적인 상권 형태가 이런 벌집 모양이잖아요. 정육각형. 그럼 중심지는 어디 있어요? 중심지는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상권이 이게 이제 이 중심지의 상권이 이러니까. 맞나요? 자, 이게 쭉 펼쳐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심지가 일정한 간격인가요? 아니면 한 대 모여 있나요? 중심지가 일정한 간격으로 있지 않을까요? 맞잖아요. 일정한 간격으로 있잖아요.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마다 중심지가 일정하게 배치되어 있고 고객들도 균질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사방팔방 교통조건 똑같고 평평한 곳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점포들이 한 대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점포들이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로는 동종업종의 점포가 한 대 모여 있는 것을 설명하기는 곤란해요. 집재성 점포를 설명하기는 힘든다고 얘가. 아시겠어요? 예, 이거는 산재성 점포를 설명하기에는 적당하지만 예, 집재성이나 집심성을 설명하기에는 좀 어렵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서로 도심에 인접해 있는 경우 이건 집심에 가깝잖아요. 이런 거는 크리스탈러 이론으로 잘 설명해 주기가 어렵다고요. 안 그런가요? 다음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따르면 두 개의 도시의 상거래 흡인력은 두 도시의 인구의 반비례가 아니고 인구의 비례죠. 두 도시의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자, 이 소비자가 이 점포를 이용한다, 이 점포를 이용한다, 이 점포를 이용한다. 어떤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그 점포의 수, 점포의 수가 3개인 거 하고요. 한 개 더 늘어보세요. 얘가 당기는 힘이 또 한 20 있어요. 그러면 전체가 이제 120이 되죠. 120분의 50, 20, 30, 120분의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 없었으면은 100분의 50, 얘가 50%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얘는 30%를 차지해요. 근데 하나가 더 생기면서 20짜리가 한 개 더 생겨버리면 얘는 120분의 30이 되죠. 120분의 30은 25%죠. 그러니까 30%에서 25%로 떨어지잖아요. 다른 경쟁 점포가 생겨버리면. 그러니까 경쟁 점포의 수가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영향 미쳐요. 그다음에 점포와의 거리 영향 미쳐요, 안 미쳐요? 점포의 거리 영향 미치죠. 근데 소비자 분포는 관계가 없다고요. 소비자 분포는 관계가 없고 점포의 크기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분포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점포의 크기가 들어요, 크기. 예, 그 세 가지, 세 가지. 그러니까 그 허프 말고 레일리는 뭐하고 뭐밖에 없어요. 레일리의 그 법칙에서 흡인력은 크기와 거리밖에 없어요. 크기와 거리, 거리의 제곱의 반비라고 크기 또는 인구의 비례 한다 그랬잖아요. 이 얘하고 얘밖에 없어요. 두 개 요소밖에 없는데 허프는 뭐까지 고려했다고요? 경쟁 점포의 수까지 고려해서 다수 중심지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허프는 다수 중심지에 적용한다고요. 근데 레일리는 두 개 중심지 사이에서의 그 상거래 흡인력을 봤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5번에 중력 모형이죠. 중력 모형. 중력 모형은 중심지 간의 상호 작용보다 중심지의 형성 과정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게 바뀌어 있는 게 중령 모형은 밀당이라 그랬죠. 밀당. 이거 밀고 당기는 거 중령은. 그러니까 지금 지난 그 추석 때 대보름이죠. 대보름. 가장 크다 그랬죠. 가장 큰 게 14%인가 더 크다 그랬죠. 평소에 보던 것보다. 아, 그럼 몰라요. 평소에 보던 보름달보다 이제 매달 보름 오잖아요. 보름. 보름마다 이 보름달 뜨잖아요. 그게 평소 제일 작을 때보다 14% 더 크게 보인다고요. 추석 때, 이번 추석 때 그게 그만큼 슈퍼문이라 그게 그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슈퍼문이라고 한 이유가 그게요. 이게 달이 지구가 있으면 달이 이 지구 주위를 동그란 원으로 도는 게 아니라 타원으로 돌아요. 이렇게 타원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가까이 왔을 때는 크게 보인다고. 멀리 갔을 때는 작게 보이고. 가까이 왔을 때는 가까이 왔으니까 이게 크게 보이면서 당기는 힘도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물 썰물의 차이가 크다고. 이쪽으로 왔을 때는 이제 얘가 당기니까 바닷물이 이쪽으로 쏠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육지로 많이 오른 거지. 밀물. 저리 싹 한 바퀴도 지구가 좌전하니까 하루 돌잖아요. 이렇게 돌면은 저쪽으로 하니까 이제 썰물로 쭉 빠져나가는 거지. 이게 그 밀물 썰물의 차이가 큰 거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근데요 이게 타원으로 도는데 1년에 몇 센치 정도씩 자꾸 벌어지고 있대요. 1년에 몇 센치 벌어지고 있대. 그래서 앞으로 몇 억 년 지나면 목성으로 간대요. 목성으로 끌려간대 얘가. 몇 억 년 지나면 계속 벌어지면서 목성으로 끌려가게 됐대요. 이게 밀당이라고. 이게 중력 모형은 밀당이라고. 밀당 됐나요? 그러니까 상호작용. 밀당이라는 게 뭐예요? 상호작용의 초점은 상호작용. 근데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중심지가 어떻게 형성이 돼요? 이게 처음에는 원형으로 커져가다가 서로 부딪혀가지고 서로 경쟁이 치열한 부분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거 나눠 갖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육각형이 되는 중심지 형성 과정을 본 거고, 크리스탈러는 중심지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 이렇게 형성 과정을 본 거고, 중력 모형은 이 상호작용을 살펴본 거고. 됐나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인 거요. 됐죠? 몇 억 년 뒤에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몇 억 년 뒤에.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인류가 과연 어떤 그 지능을 갖고 있는 외계 생명체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 거냐. 이거를 하는데요. 곱의 방식으로 나타내는데요. 곱셈. 확률을 곱하는 거요. 근데 확률이 이 중에 하나라도 이 곱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하나라도 0이 있으면은 전부 다 0이 된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거요. 생명체, 지능을 갖고 있는 생명체가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근데 그 생명체가 우리하고 같은 시기에 똑같이 이렇게 존재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지. 지금 지구의 역사만 해도 벌써 45억 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동안에 멸종하고 새로 뭐 태어나고 이 생명체가 엄청 많았죠. 그동안에만 해도. 근데 그 무관 이 역사 속에서 어딘가에 그런 생명체가 아마 있었다가 사라졌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지. 우리도 결국 사라지겠지만. 그 전에 죽겠지만. 아무튼 그럴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남의 나라 얘기하고 있는 거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수업부터 할게요. 자, 아무튼 그런 얘기고요. 다음에 이제 81번. 이거는 입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입지 선정은 주변의 이용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경제적 위치와 부지 자체의 물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맞죠? 입지 선정은 이제 경제적 위치도 보고 또 부지 자체의 물리적 위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다음에 부동산은 입지 차이로 인해서 상품이 동질적이지 않다. 그렇죠? 위치에 따라 당연히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집 심성 점포는 같은 업종이 서로 모여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이다. 이게 집심이 나오면 반드시
중심이란 단어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집집국산 전선편 했죠. 집집국산 전선편. 이거는 집재죠. 집재. 이거는 반드시 중심이란 단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 점포, 산재성 점포. 자,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편의품점이죠. 선매품, 선자가 고를 선자죠. 대체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 전문품점이고요. 예, 전선편, 이렇게 집집국산 전선편. 예, 근데 선매품점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 얘는 특징이 뭐예요? 키워드가. 비교를, 구매를 위한, 구매를 위한 노력이나 비용을 아끼지 않고서 구매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비교 후 구매란 특징이 있죠. 비교하기 위해서는 점포들이 한데 모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비교해서 구매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집집국산 전선편 하시고요. 다음에 4번에 산재성 점포는 분산 입지에 유리한 요인 점포. 다음에 선매품점은 여러 상점들을 상호 비교한 후에 구매하는 상품. 그렇죠? 그래서 선매품의 대표적인 게 이제 가구점 같은 거, 의류점 같은 거죠. 가구점, 의류점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다음에 82번은 인구 10만 명인 도시 인근에 대형 할인점이 두 개 있다. 예, 다음 자료에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 대형 할인점 A의 시장 점유율 및 이용객 수는 다만 공간만 철교 수는 2이고요. 이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할 때 그 제곱 2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시 인구의 70%가 대형 할인점을 이용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 형태가 지금 고 문제하고 고 밑에 83번하고 두 가지 형태인데요. 82번 형태는 지금까지 좀 많이 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82번 형태는 특징이 여기 거리와 크기를 다 알려주는 거죠. A와 B까지 각각 거리와 크기를 다 알려주기 때문에 A가 당기는 힘과 B가 당기는 힘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지금 2고 여기가 5천인가요? 여기는 3이고 4만 5천인가요? 그러면 2의 제곱 4분의 5천 하고요. 그러면 1250이잖아요. 그 다음에 B가 당기는 힘은 9분의 4만 5천 이렇게 되죠. 그러면 5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A와 B가 몇 대 몇인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보통 이때는 1대 4거든요. 근데 1대 4가 빨리 안 보이면 돼요. 이 1250의 4배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몇 배 이렇게 해보든가 아니면은 이거를 그 눈에 보이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5가 보이잖아요. 그럼 5로 약분을 한다거나 이렇게 약분을 해보면은 예, 요거는 1000이 되고 요거는 5로 약분은 250 이렇게 약분을 해보면 돼요. 이 공통된 숫자로. 뭐 동그라미는 먼저 없애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1이고 여기에 4가 나오죠. 1대 4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체 다섯 등분 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쪽으로 끌려가고 넷은 이쪽으로 끌려간다는 얘기죠. 그 소리는 이게 이제 2대 8이죠. 2대 8. 20%, 80%. 자, 이렇게 해서 몇 대 몇인 것을 알면은 지금 거기 10만 명,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10만 명이 모두 다 대형 할인점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70%만 대형 할인점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20%죠. 0.2, 0.8. A가 차지하는 비율과 A에 끌려가는 이용객 수니까 곱하기 여기 0.2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7만 명의 20%니까 14,000명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몇 대 몇인가를 알면 되는 거예요. 몇 대 몇. 근데 83번은 특징이 뭐예요? 이게 그거 이것도 그 물음표 앞에 경계선을 묻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를 묻는 문제는 거리를 묻는 거죠. 거리. 그러니까 그 뭐 작은 도시로부터의 거리냐 아니면은 큰 도시로부터의 거리냐. 거리를 묻는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알려줬단 말이에요. 전체 거리는. 전체 거리는 10km 알려줬는데 여기 이제 중심지와 여기 중심지 크기를 300대 2700 알려주고
아마 이 작은 쪽 가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전체 거리는 알아도.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A가 당기는 힘과 B가 당기는 힘이 경계 지점에서는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가 당기는 힘을 계산하려면 이제 이걸 A, B로 놓는다면 A의 제곱 분의 300한 크기와 B의 제곱 분의 한 2700, 요 크기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으려면은 지금 분자가 1대 9란 말이에요. 300. 분자가 1대 9가 된다는 얘기는 A의 제곱 대 B의 제곱도 1대 9가 돼야 돼요. 그러면 A와 B는 1대 3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A와 B가 1대 3이 된다는 얘기는 전체를 몇 등분해서? 4등분해서 한 칸은 왼쪽, 세 칸은 오른쪽 이렇게 되는 거죠. 10kg를 4등분하면 한 칸이 2.5니까 A로부터 2.5km 지점이 바로 경계 지점이 되는 거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84번은 공장 부지죠. 공장 부지 입지 요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배브의 최소 비용 이론은 다른 생산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맞죠? 무게와 거리입니다. 무게와 거리. 중요한 게 키워드가 무게와 거리입니다. 다음에 수송비 관점에서 본다면 원료와 제품의 수송비 합인 총 운송비가 최소인 곳이 최적 입지점이 된다. 맞죠? 수송비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등 비용선은 최소 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의미한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어떤 공장 위치가 여기 있는데요. 이제 원료 산지가 원료 1 생산지가 여기고요. 원료 2 생산지가 여기에요. 그러면 공장까지 원료를 가지고 와야 되죠. 그 다음에 시장은 여기에요. 그럼 제품을 실어서 이쪽에 갖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체로 이 삼각형, 원료 산지 1, 2 시장, 이 삼각형 내부 어디쯤인가가 수송비가 좀 적게 발생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가 제일 적게 발생하는 곳이라면 이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위치를 벗어나게 되면은 여기보다는 수송비가 더 많이 발생할 거란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벗어나면은 킬로그램당 10원씩 수송비가 더 많이 발생한다면 킬로그램당 10원씩 수송비가 더 발생하는 다른 점들을 찾는 거예요. 벗어나면은 수송비가 늘어날 거 아니냐고요. 벗어나면 수송비가 늘어나는데 이렇게 지금 표시한 지점은 수송비가 10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점들 이렇게 묶는 거죠. 연결하면 이게 등비용선이에요. 그럼 더 멀리 벗어나면 수송비가 더 많아지겠죠. 이렇게 하면 수송비가 20원씩 더 늘어나는 그런 것들을 연결한 선이 등비용선이다 이 말입니다. 됐죠? 다음에 수송비 관점에서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시장지향형 입지를 하게 된다. 편제 원료는 특정 지역에만 생산되는 원료죠. 특정 지역에만 생산되는 원료를 많이 사용한다면은 그 원료 지향 입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공업이나 석유화학 공업 등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은 직접 지향 입지를 하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얘네들은 한 대 모여 입지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4번이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85번은 이제 마케팅, 부동산 마케팅에서는 시고관 이렇게 정리하시라 그랬죠.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관계 마케팅 전략.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다시 STP 전략하고 4P 믹스 전략 이렇게 한다 그랬죠. STP 전략, 4P 믹스 전략. 4P 믹스는 사실은 요 P의 내용이죠. P의 내용이 4P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가지를 섞으라. 그래서 S는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고 T는 타겟, 표적의 표적, 타겟. 이게 차별화죠. 이게 차별화, 포지셔닝이죠.
차별화의 내용 네 가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제품 측면의 차별화, 가격 측면의 차별화, 유통 경로 측면의 차별화, 홍보 촉진 측면의 차별화, 이렇게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차별화를 해서 타겟으로 삼은 시장을 점유하라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공급자 측면을 중시하는 전략이고요. 이건 수요자 측면을 중시하는 전략은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죠. 이걸 중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이다 원리라고 그랬죠. AIDA. 이거는 이제 중개사법에서도 다루어서 다들 아시죠? 중개사법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나요? 예? 아, 그냥 넘어가는 학교론에서도 얘기 자주 얘기해요. 중개사법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게 요 단계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계약서를 들이밀어라, 이렇게. 아, 그거는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의 고객의 심리 상태에 따라 전략을 달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객을 중시한다. 그래서 뭐 고객과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관계 마케팅 전략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는 거죠. 일회성 거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거래를 중시하는 거고 브랜드 문제와 관계 있다 그러죠. 브랜드. 부동산에서는 특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어떤 한 사람이 같은 회사 제품을 여러 번에 걸쳐서 분양받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에 다른 사람이 써본 평판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인데요. 1번에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 시장이 구매자 주도 시장에서 공급자 주도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반대로 돼 있죠. 구매자 주도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된 거고요. 다음에 마케팅 믹스의 가격 관리에서 시가 정책은 위치, 방위, 층, 지역 등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책이다. 시가는 시가 아시죠? 시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횟집에 가면 시가로 적혀 있죠. 시가가 그 시장 상황에 따른 가격을 말해요. 시장 상황에 따른 가격. 이 시가 정책은요, 다른 경쟁업자들이 얼마나 하는가 이런 것도 봐야 돼요. 그게 시가 전략이에요. 지금 저기 원장님이 지금 다른 학원들 얼마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봐가면서, 지금 시장 가격을 봐가면서,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기 혼자만 따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경쟁업자들은 지금 얼마로 책정하고 하고 있는가, 지금 이런 거 살펴보고 하는 게 무슨 정책이라고요? 시가 전략이요. 시장 상황에 따라 해야 되지. 경쟁업자가 많으면은 그만큼 자꾸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시가 정책이고, 지금 이게 위치나 방위층, 지역 등에 따라 다른 가격을 하는 건 차별하는 거죠. 차별. 차별 가격, 차별 가격. 그다음에 시장 차별화입니다. 시장 차별화라는 것은 부동산 상품의 소비자를 유사한 특성의 소집단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죠.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구분하는 것은 세분이죠. 구분하는 건 세분, 세그먼테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타겟을 정하는 것은 가장 자신 있는 시장이 어딘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타겟 정할 때 그냥 단지 시장을 세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일단은 세분해놓고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시장이 뭔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타겟 정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이거 말씀드렸을 텐데요. 제가 원고 내는 그 출판사에, 거기 출판사에서는 많이 안 한다고요. 그 1차와 2차로 나누잖아요. 1차, 2차를 다 같이 할 수도 있지만 1차, 2차 시장을 나누어서 가장 자신 있는 거 뭐만 한다고요? 1차만. 그것도 다 하는 게 아니고 기출문제집만, 오로지 기출문제집 하나만. 그러니까 가장 자신 있는 거기에서 타겟을 맞추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집을 정했으면은 차별화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어떻게 차별화 했다 그랬어요? 가격은 높게, 다른 데보다 두 배가 넘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도 지금 와 있더만요. 그거 공인 단계에서는 1차 민법 결혼 합쳐서 21,000원이에요. 기출문제집이 합쳐서 21,000원인데 거기는 결혼만 24,000원이에요. 결혼만 24,000원. 고가 전략이잖아요. 대신 거기에다 상세한 설명과 뭐 이론 정리까지, 요약 정리까지 다 넣어서 그거 한 것만 봐도, 따로 기본서를 안 봐도 되게. 그래서 그런 전략을 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몰라, 아무리 그래서.
홍보를 안 하니까 몰라. 그런 게 다 결합이 돼야 되죠. 결합이. 이 홍보도 하고 이렇게 결합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게 이제 그 시장을 세분하고 가장 자신 있는 시장을 타겟으로 정하고 그리고 차별을 하고 기존의 회사들과는 차별을 해. 그래서 차별화의 네 가지를 차별화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다음에 그래서 그 3번은 틀린 이유가 소집단으로 구분한 건 세분화라는 거죠. 세분화. 그다음에 4번은 부동산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제품 차별화 유통 가격. 차별화는 거기 들어오면 안 되죠. 차별화의 내용이 그놈들인데 차별화가 거기 들어오면 안 돼요. 홍보 촉진 들어와야 되죠. 프로모션이 들어와야 돼. 써 틀렸고요. 그다음에 관계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 지속적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이게 옳은 표현입니다. 다음은 이제 감정평가론이고요. 자,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1필의 토지 일부분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어 수용될 경우 저촉 부분에 대해 보상평가를 하는 것은 개별평가이다. 부분평가죠. 부분만 평가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고요. 다음에 현황평가란 부동산의 상태, 구조, 제한물권 등이 현 상태대로 유지 이용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맞죠? 다음에 건부지 평가는 현황 평가이며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 시 나지 상정 평가는 조건부 평가이다. 예, 맞고요. 다음에 4번의 법정 평가란 법규에서 정한 대로 행하는 평가로서 공공용지 수용 시 평가, 과세 평가 등이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법에 정한 대로 하는 거니까 주로 필수평가에 해당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법정평가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다음에 소급평가란 과거 어느 시점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미래 일정 시점을 기준시점으로 하는 것은 기한부평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정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에 87번은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맞죠?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음에 가치 발생 요인인 효용, 유효 수요, 상대적 희소성은 희소성이 상관 결합하여 여러 가지가 상관 결합하여 가격이 발생하죠.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하방 경직성의 특성이 있다. 그렇죠. 다음에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동일 부동산에 있을 때에는 병존한다 그러죠.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동일 부동산에 병존할 때에는 각각의 권리의 가격을 정할 수가 있죠. 그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5번이 틀렸네요. 감정평가에서 부동산의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 의뢰일을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격 조사 완료일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88번은 사실 약간 상대적으로는 중요도가 낮습니다. 작년에 출제가 돼서 원래는 중요도가 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의 가치는 화폐를 매개로 하여 가격으로 표시된다. 맞고요. 부동산의 내구성 또는 영속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맞고요. 다음에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며 장래 기대되는 편익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맞죠? 이게 편익이라고 얘기할 때는 비금전적인 것도 포함합니다. 단지 그냥 편의성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가치와 가격은 단기적으로 괴리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일치한다. 이것도 맞고요. 5번이 틀렸나요? 부동산 가치는 일정 시점에서 하나만 존재하나 가격은 여러 가지 존재하는데 이게 틀렸죠. 가치가 여러 가지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89번, 90번 이제 중요도 좀 높다고 했는데요. 좀 쉬고 할까요?